오케이, 채연이 65. 오케이. 늘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여기 필기한 게 하나도 없어. 여기에 선생님이 막뭐 쓰면서 설명하는 건 채연이 다 아는 건가 봐. 그렇죠? 오케이. 첫 문장 읽어볼까요? Who am I? 얘 뜻은? 오케이. 그래서 내가 누구게? 라고 묻는 겁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라고요? 너는 누구니?는 뭐예요? 너는 누구니?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o am I?가 내가 누구게면 너는 누구니?라는 표현은 그렇지. 너는 누구니? Who are you겠지. 그녀는 누구니는? 그는 누구니? 뭐라고? 그래, 그는 누구니? 오케이,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이건데요. 너희들은 누구니? 그래서 이유는 뭐? 이유는 뭐? 오케이. 그들은 누구니? Who are they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뜻은? 그렇죠.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자, 뭐뭐 있다 할때 여기 있는 there are 쓸 수도 있지만 there is를 써야 할 때도 있잖아. 어떨 때 there are를 쓰고 어떨 때 there is를 써요? there are를 쓰는 경우는 뭐고? 그렇죠.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고 there is를 쓸 때는 하나.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아니 참 is랑 같이 쓰는 녀석은 it is, he is, she is가 있는데 얘들은 공통점은 전부 다몇 개, 몇 명. 자, 더 북이 안 만길어봤자 is예요. 더 북스가 안 만길어봤자 is예요. 그러면 몇 개야? 하나죠. 그래서 there is는 뭔가 한계가 있을 때만 얘기한다. 남자 한 명이고요, he 여자 한 명이고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일 때. 여기에 보면 lots of stories가 있다고 하고 있죠. lots of stories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럼 the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they are. 그래서 있다고 할 때,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를 쓰면 안 되고요. there are를 써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다 했으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했으니까 어떤 얘기가 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신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네요. 그럼 쭉 읽어보겠습니다. Live라고 읽어야 됩니다. 얘는 live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live in me castle. I am never sleepy at night.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The box is filled with dirt.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한번 더 읽어보세요.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그다음. I really hate garlic.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자,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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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와 산다. 너 맞아 계속해줘. 나는 박쥐 내가 산다. 나의 충성 안. 오케이. 요것만 해석해 볼까요? 해석해 볼까요? 우리말로 A lot of bats live의 뜻은? 많은 박쥐들이 산다. 많은 박쥐들이 산다. 요거는? 나와 함께. 이거는? 나의 충성 성 안에서 누가다 여기 있네. 누가 많은 박쥐들이 뭐한다 산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does. 그쵸, 여기 does 들어있죠. live의 뜻이 뭐예요? 산다. 무슨 씨예요? 하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겼으면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하다시 도즈입니까? 여기 S 있다고 하다시 도즈입니까? S 있다고 하다시 도즈가 아니고 하다시 끝에 S가 붙어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 하다시 둔지 하다시 도즈인지 줘. 왜 하다시 도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둡니까? 그럼 왜 leaves 아니냐고. 왜 leaves라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쓰면 안 되고 왜 원래 do가 들어가 있는 원래 형태 그대로인 leave를 왜 썼냐고요. 중1 때 하는 건 그거라고 했고 선생님이 그거는 최소한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계속 그거 가르쳤는데요. 하다시 do인 경우하고 하다시 does인 경우하고 하다시 did인 경우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다시 안에도 다시 좀 더 들여다보면 하다시 do라서 원래 모습에 하다시를 그대로 쓰는 경우, 하다시 does라서 s나 es를 붙여주는 경우, did라서 ed 하다시 끝에 ed를 붙이거나 또는 뭐 go 같은 경우에는 went 이런 식으로 과거형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왜 하다시 두 왜 does가 아니고 왜 do를 왜 쓰냐고요. 자, 나는 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산다. I'm 이렇게? 그러면 나는 산다 이렇게 만드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나는 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산다라는 표현을 I am live로 하면 왜 틀릴까요? 왜 나는 산다 라는 표현은 I am live 라고 안 할까요? 그래 나는 산다 라는 표현은 I am live 로 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야 하다시야? 비동사면서 동시에 하다시인 게 있어? 그런 건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산다 라는 표현은 I am live 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I live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겠지. 어? 그러면 뭐 제인은 산다 하고 싶으면 제인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왜 틀린다고 그동안 설명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제인 나는 산다 I live. 제인은 산다 제인 lives. 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왜 제인 live가 아니고 왜 제인 lives 해야 된대요?
뭐라고? J는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 이름인데 그거 뭐 왜 그거 왜 따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 왜 따집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어?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 몰라요?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제이는? 하, 그동안 계속 했다? 태연아, 이것도 모르고 중1 올라가면 안 돼? 어? 자, he, she, it이 뭐뭐 한다 할 때는 does가 들어가 있는 그 형태를 써야 되고, he, she, it을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배울 거니까 3인칭 단수라고 한다 그랬어. 어? 제3의 인물 한 명이라고요. 자, 그럼 돌아가서 all of them that live 가 무슨 뜻이야? 그럼 왜 여기에 지금 누가 다 만드는 누가 많은 박쥐들이 산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야 하다시야 양념시야 하다시고 그럼 그 하다시 중에서 두야 더즈야 디드야 그럼 왜 더즈가 아니고 왜 두냐고 A lot of bats의 뜻이 많은 박쥐들이면 당연히 이거 맨날 선생님이 하는 말 할 거야 이제 여기다 A lot of bats에다 밑줄고 내가 이제 뭐라 그러겠어 너한테 어? 맨날 하는 말 있잖아 뭐라 그래요 어? A lot of bats를 뭐 해보라 그래요 암만 길어봤자 해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A lot of bats는 뭐라고? 그러니까 they live야, they lives야. 너는 간다. 너는 간다. 그리고 you go야, you goes야.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그들은 간다. 고의 뜻은? leave의 뜻은? go하고 leave의 공통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뭐래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이거 다 설명했던 거야 분명히 해설에서 이제 듣고 싶은 거에서 뭐라고 물어보 영어로 어디에서 많은 박쥐들은 너랑 같이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된다 그랬죠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ere? Mm-hmm. 물어보는 거니까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어디에서 많은 박쥐들이 너랑 같이 살고 있니? In my cold castle에서. 오케이, 계속해서 딱 읽었으니까 이제 뜻 해석해주세요. I'm never sleep at night. 나는 절대로 밤에 자지. 나는 절대로 밤에 잠자자. 오케이. Sleepy 단어 할 때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채연이 연속이 안 돼.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 교재를 네가 그동안 계속해서 알지만 제일 먼저 단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읽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풀고 해설을 듣고 통문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쭉 연결이 돼. 단어에서 했던 게 읽기에도 그대로 기억이 남아서 아 단어에 이 단어 내가 슬리피를 배웠는데 슬리피가 그런 뜻이었으니까 읽기에서 슬리피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어 슬리피 그런 뜻이었지 어, 해설을 들을 때도 아 슬리피가 그런 뜻이었으니까 I am never sleepy at night은 그런 뜻이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슬리피 단어 할 때 배웠는데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면 슬립 단어 할 때 슬리피도 나오고 슬립도 나오고 뭐 이래. 그래서 어 슬리피의 뜻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무슨 씨야? 뜻이 이렇게 배웠어요. 응? 그럼 무슨 씨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I am never sleepy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절대로 졸리지 않다가 I am never sleepy at night이야. 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뭐라고요? 비동사 M이죠. 그러면 sleepy란 대답 듣고 싶어. sleepy의 뜻이 뭐니까? 뜻이 뭐니까?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어떠시니까 오케이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밤에 어떻냐? 라고 묻는 거겠네. 너 밤에 어때? 그랬더니 아 나 밤에 절대 안 졸려. 넌 밤에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래 이렇게 한다고 잘하네. 근데 만약에 나는 밤에 절대 잠자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이때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잠을 자다 라는 하다시가 필요한 거야. 어? 그러면 이거부터 뭐 이걸 못하겠으면 이거부터 만들어 봐. 난 밤에 잡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슬립의 뜻이 뭐야? 응? 슬립의 뜻이 뭐예요? 자, 이거 다 했던 거라고 해서 얼마 전에 했어. 이거 전에 했어. 지금 하는 거. sleep의 뜻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 공부라는 건 자, 채연이가 보면 공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단어를 해야 되면 단어를 막 해. 열심히 해. 막 쓰기 연습도 요즘 막 하고. 좋아. 어?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단어 끝나고 나서 읽기 연습할 때는 단어에서 배웠던 거를 분명히 단어에서 배웠던 게 읽기 연습에도 나오는데 단어에서 내가 뭘 배워 어 나 새롭게 이거 알게 됐어 내가 슬립에 어 슬립하고 슬리피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이렇게 뜻이 다르네? 응? 그래 어 I am never sleepy 할 때 아 맞아 슬리피의 뜻은 졸린이었고 슬립의 뜻은 잠자다 잠이었으니까 어 좀 시가 다르구나.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내가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단어 뜻도 또 물어볼 거니까 좀 기억하고 오세요. 아니 여기 디포만 하는 거. 네? 이거 디포만이에요. 이거 뭐지? 이거. 네.